하도록 할게요. 지구와 달 볼게요. 달 표면 관찰하기. 맨눈으로 관찰하기 볼게요. 달 표면을 맨눈으로 보고 쌍안경 아니면 천체의 망원경으로 보는 게 가능하겠네요. 맨눈으로 보면은 그 얼룩덜룩한 부분하고 매끄러운 부분이 보인대요. 그 다음에 쌍안경 아니면 천체의 망원경으로 보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위에서 얘기했던 매끈한 면, 울퉁불퉁한 면,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움푹 파인 운석 구덩이까지 보인대요. 그죠? 달 표면은 어두워요. 매끈한 면하고 밝고 울퉁불퉁한 면이 있대요. 어둡고 매끈한 면, 그 다음에 밝고 울퉁불퉁한 면이래요. 밝은 부분은 육지라고 할 거고요. 어두운 부분은 바다라고 할 거예요. 물이 있어서 바다가 아니야. 알았지? 자, 그리고 달 표면에는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달에는 지구와 같은 산맥도 있어요. 산맥도. 지구의 모습이에요. 물, 공기와 물이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아요. 달에는 공기와 물이 없어요. 흙과 돌은 있어요. 지구에서 생물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은 물, 공기, 음식, 빛, 쉴 곳. 우리 살아가려면 이것들이 다 필요하지. 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 공기가 없어요. 물도 없고요. 음식도 없고요. 쉴 곳도 없어요. 지구의 환경은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죠. 지구에는 물과 공기가 있어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만 달에는 물과 공기가 없어서 살기가 힘듭니다. 여기 볼까요? 공기가 생물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죠. 또 공기가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빛, 자외선 같은 거를 막아주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공기가 없으면 막 되게 뜨겁거나 추워져요. 알겠죠? 뜨겁거나 추워져요. 이건 뭐 모형 만드는 거예요. 지구가 농구공이라 그러면 달은 작으니까 야구공으로 한번 보네요. 지구는 달보다 약 4배가 커요. 농구공은 지구로 생각할 거고요. 야구공은 달로 비유할 거예요. 자, 모형 지점토를 이용해서 지구 모형, 달 모형을 만들 거예요. 그림 도구로 지구 표면과 달 표면 그릴 거예요. 모두 둥근 모양이에요. 지구 모형이 달 모형보다 커요. 지구 모형은 육지, 바다, 구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고요. 달은 운석구덩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표현하면 좋겠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은 회색빛으로 처리를 해줬대요. 달 기지 건설 계획하기. 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들 때는 집이 있어야 되겠죠? 물도 있어야 되고요. 먹을 음식도 있어야 되고요. 공기, 옷도 있어야 되고요. 탐사 장비랑 구급약도 있으면 좋을 거예요. 달의 기지 모양하고 목적을 생각하면서 달 기지 건설 계획서를 한번 우리가, 그치? 상상해서 하나 보다. 우주에서 입는 옷. 우주는 공기가 없고요. 햇빛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의 온도차가 매우 심묘하대요. 공기가 있으면 이런 온도차가 안심한데 공기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우주로 나갈 때는 특수한 옷을 입죠. 그게 우주복이에요. 외부의 물질이나 온도 변화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겹의 특수한 옷감으로 만들어요. 옷감 사이에는 냉각수가 흘러서 또 체온을 유지하게 해줘요. 우주복은 또 공기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헬멧, 장갑, 장화를 끼고 숨을 쉬기 위한 생명 유지 장치도 있어요. 알았죠? 달에는 대기가 없을까요?
대기, 달은 중력이 매우 약해요. 대기가 달 주위에 있지 못하고, 우리 지구 보면 이 파란 건 대기거든요. 한 이만큼까지 대기라고 보면 될 거야. 지구가 잡아다니잖아요. 잡아다니는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공기까지 잡아다니는데, 달에는 중력이 약해서 어때요? 우주로 날아간대요. 알겠죠? 그 공기가. 또, 생물이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죠. 날아갔다라고 그랬어요. 달 내부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양의 가스는 있을 수 있대요. 조금의 미량의 가스는 있을 수 있는데 대기는 없대요. 달 표면에 운석구덩이. 달에는 운석구덩이가 많죠.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운석이 떨어지면 운석구덩이가 생기게 되는데 공기가 없으니까 바람도 안 불겠지. 그러니까 뭐 1억 년 전에 떨어졌던 운석구덩이가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대로. 지구에서는 한번 떨어졌어도 비 오지, 눈 오지, 바람 불지, 뭐 공룡이 밟고 지나가지, 사람이 밟고 지나가지, 그지? 변화가 생기겠지. 근데 달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대로 있어요. 거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지구는 공기층이 운석을 막아줘요. 운석구덩이가 적어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운석 같은 거나, 운석이 아니야. 우주에 나갔던 우주선이 여기 들어올 때 우주선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막 뜨거워지지, 그지? 왜 그래? 공기랑 부딪혀서 그런 거야, 공기랑. 이 우주랑 이 우리 지구 근처랑 틀린 점은 공기가 있냐, 없냐 차이잖아요. 공기랑 부딪혀서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석이 이렇게 오다가도 타버려요. 작은 것들은 다 타버려요. 큰 거나 조금 떨어져요. 그죠? 그것처럼, 뭐예요? 지구의 공기층이 운석을 막아줘요. 운석을 막아줘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알겠지? 근데 달에는 안 그러니까 이런 운석구덩이들이 되게 많아요. 원래는 달만큼 더 많아야 되겠지? 그쵸? 근데 적어요. 어?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